5초 안에 틀린 그림을 찾아보세요. 5, 4, 3, 2, 1. 땡! 만약 찾으셨다면 당신도 5배송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띵동! 쿠팡 친구가 배송을 완료하면 보내주는 요 인증사진. 우리에겐 제일 설레는 사진이기도 하지만 사실 쿠팡 5배송 관리 시스템에서도 이 사진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어제도 506호 문 앞, 오늘도 506호 문 앞인 줄 알았는데 앗! 도어락이 다르군요. 알고 보니 606호로 잘못 배송됐네요. 쿠팡엔 잘못된 배송을 내 눈으로 잡아내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배송과 주소 정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CX팀의 김영백이라고 합니다. 국도윤이라고 합니다. 쿠친분들이 이제 배송을 완료하게 되면 이제 그 사진을 주시게 되는데 그 해당 주소의 기존 이력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제대로 배송이 된 건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배송을 할 때 주소가 자체가 잘못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소 확인도 같이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유난히 배송하기 까다로운 구역도 있다는데요. 그중 제일 난이도가 높은 곳이 바로 대학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대를 같은 경우에는 지도상에는 제1공학관, 제2공학관 이렇게 나뉘는데 다 이렇게 불러요. 희망관, 소망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도상을 보는 사람들은 건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베테랑 하신 분들한테도 일일이 물어보고 쿠팡에서 뛰시는 분들마다 그 지도를 따로 수기로 작성을 해서 그거를 공유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배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도를 만약에 자기가 보유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배송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두 분이 이렇게 5배송에 대해 잘 알고 진심인 이유가 있다는데 제가 이렇게 5배송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저도 쿠팡 친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이었고요. 이제 쿠팡 케어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요. 한 달간 급여를 받으면서 업무를 멈추고 건강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쿠팡케어 프로그램. 쿠팡 친구였던 두 분은 쿠팡케어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건강을 못 지켰던 건 제 탓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거죠. 돈 주면서 쉬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 당신만 하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됐죠, 많이. 예. 하지만 전문 건강 코치와 함께 운동과 식이요법을 배우고 실생활 실천을 상시 점검받다 보니 서서히 습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과자를 사더라도 그나마 좀 칼로리가 덜한 찾기 위해서 이제 봉지를 뒤집어서 한 번 더 영양 부적표를 본다던가 이제 그런 버릇이 생겼고 하루에 만보 걷기, 하루에 스쿼트 1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2, 3kg가 줄었어요. 그 한 달 하는 사이에 2, 3kg가 줄었고 혈압 같은 경우는 한 평소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떨어진 것 같고요. 쿠팡 케어에 열심히 참여한 두 분.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무직 직무 전환을 제안받은 겁니다. 종합진단을 받고 나서 전문의가 정확히 전환을 거신 겁니다. 선생님은 이제 현장직에서 뛰는 거는 좀 힘드실 것 같고 보직을 변경해서 사무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내용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때 쿠팡 본사에서 이제 연락이 왔었거든요. 이러한 업무가 있고 그게 뭐 완전 생소한 게 아니고 기존에 제가 하던 그 배송 관련된 것 바탕으로 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럼 한번 해보자 다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업무 전환을 받고 나서 이제 파트장님들이 저희 1대1로 붙으셔가지고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진행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실제로 업무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현장에서 뛰었던 업무에 대한 이제 경험이 사무직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현장직에서 사무직을 옮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융합된 지식을 가지고 일한다는 자체는 나만의 커리어, 말 그대로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쉽게 가질 수 없는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점이 큽니다. 건강에 대해서 좀 챙겨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고마운 거죠. 이런 소중한 경험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쿠팡 친구에서 5배송 전문가로 거듭난 두 분. 앞으로의 쿠팡에서 키워나갈 커리어도 응원할게요.